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한 여성병원 난임센터. 저출생 시대에 출산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초록들이 난포예요. 난포가 옛날 말로 뭐 씨 뭐 이런 거죠. 몇 개냐에 따라서 네, 결정되기 때문에. 결혼관? 전 지금 할 수 있으면 당장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누가 있어야지 하죠. 없으니까. 제 꿈이 원래 빨리 해서 젊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30대 이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자. 요즘은 미혼도 난임센터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만나도 뭐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아마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되면 오히려 33, 넷 됐을 때는 난자 나이도 지금보다 되게 높아질 거고, 건강이. 지금이 오늘 사는 날에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25배 이상 난자 동결 케이스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도 2배 이상 난자 동결 케이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셀프 주사를 놓는지 2일차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Oh, hey you. 아직은 웃어줘요, smile. 이제 주사 5일차를 놓는 날입니다. 네, 어제부터 살짝 무서워서 수술은 빨리 끝난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술 시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한 은지 씨. 은지 씨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비혼, 동거, 결혼. MZ세대의 선택은 다양합니다. 가족의 형태 또한 그런데요. 이 집엔 여자 셋이 삽니다. 엄마와 어린 두 딸의 토요일 아침 풍경. 우리 예쁜이들 같이 참고할까요? 아니요. 이번 주 용돈 아직 못 받은 거 알지? 응. 그래. 우리 이번 주 용돈 없잖아. 그래, 그 계속 못 받아도 되지, 용돈? 그건 아닌지. 너네 아니, 호환이 들었잖아. 아,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것만 끝나고 그래, 할 거. 이것만 끝나고 해, 그러면. 주말이라 게임에 너그러운 엄마. 비혼주의자인 지선 씨는 12년 전 첫째 딸을, 10년 전 둘째 딸을 입양했고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도 세모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엄마 세모 맛보세요. 생긴 건 이상해도 맛은 있다, 야. 고슴도치 엄마. 저는 아이는 무조건 키우고 싶었어요. 무조건 키우고 싶은데 그 뭐 결혼을 일단 안 했고, 생판 남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아이는 그 혈연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입양의 성공률이 결혼의 성공률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했죠. 싱글이지만 엄마는 되고 싶었던 지선 씨. 2006년 입양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결혼하지 않고도 두 딸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제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 너무 좋았죠. 막 되게 보물단지가 생긴 느낌. 첫째가 어쨌든 처음부터 저를 보면서 막 쌩글쌩글 웃는 거예요. 그 되게 신기했어요. 왜 나를 좋아하지? 말하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도 이제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애들 키우면서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도와주는 게 오히려
그 친정 엄마나 아니면 뭐 오히려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남성들이 그냥 육아에 참여하면서 거의 주말에 놀아주는 거 그 이상을 못하는 남성들이 많거든요. 사실 주말에 놀아주기만 해도 되게 본인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기 때문에 아빠가 없어도 오히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아빠가 없는 애랑 있는 애랑. 인생에 정답이 없듯 선택에도 정답이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지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되도록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엄마만 있어서 충분해요.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일 때도 있는 엄마. 출산을 하든 입양을 하든 어쨌든 자식을 갖는 게 그러니까 가장 사람한테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없어지거든요.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가장 이제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새는 아이들 언제 제일 예뻐요? 공부 열심히 하죠. 결혼과 출산이라는 틀을 깨고 다양한 삶을 선택 중인 MZ세대. 이들의 선택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My name is Mo. I'm a host for this program. Hello, Mo. My name is Joel. Can I just call you Joel? Yes, please. If the trend continues on, the trend of sagging birth rates or fertility rates, is there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age group that is poised to feel the biggest impact later on, whether bad or good? The great plus is that people have choice about what to do with their lives. I think I would go further. Okay. It's a success. Oh. It is a tremendous success in allowing people to control their own fertility and have children as a choice, not as because my in-laws told me to or because my mother told me to, not by somebody else's decision, but my decision and your decision. And I think that is a tremendous success. 지금 우리는 결혼도 출산도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출산 세대가 선택한 자녀 수 0.81명. 인류 역사를 되짚어봐도 전염병이나 전쟁을 겪지 않고서는 합계 출산율이 0점대를 기록하는 건 불가능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 불가능한 숫자 속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요즘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왜 결혼 안 해? 왜 아이를 안 낳아가 아니라 왜 요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까로.